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자, 바로 앞에는 자,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지부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요. 얼핏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산마늘로 혼돈하기 쉬운 나물 중에 한 가지거든요. 잎에 이렇게 선명한 실선이 뚜렷하게 나 있기 때문에 산마늘이나 다른 독초인 은방울꽃과 구별이 확실히 되고요. 잎 뒷면은 이렇게 털이 없이 매끈매끈하고요. 또 이렇게 선이 쭉 잡혀 있습니다. 원추리 나물처럼 이 비비추도 봄에 올라오는 부드러운 어린 순만 이제 나물로 활용을 하고요. 살짝 데치고 이제 찬물에 담가서 요것을 막 이렇게 막 비비면 세제같이 막 거품이 납니다. 좀 물 갈아주고 다시 비비고 거품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비벼가지고 국거리로 활용하셔도 좋고 나물무침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산나물 특유의 뭐 강한 향이라든지 특유의 쓴맛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주변에서 쉽게 발견이 되고 한번 만나게 되면 뭐 쭉 무리지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네요. 자, 봄에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비비추 나물입니다. 자, 앞에는 미역치네요. 미역치. 미역치 같은 경우도 우리 일반 취나물 같이 데쳐서 나물무침이나 뭐 묵나물 또 국거리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산나물입니다. 미역치 같은 경우는 뿌리 밑에가 이렇게 붉은 약간 보랏빛이 돌고요. 잎 뒤에는 털 같은 게 없고 약간 매끈하고요. 잎줄기가 길게 나가서 잎이 달리는 그런 특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개미치랑 헷갈릴 수도 있지만 미역치랑은 좀 많이 다르죠. 미역치가 막 올라올 때랑은 좀 모습이 다르거든요. 혹시 몰라서 바로 주변에 좀 찾아봤는데 바로 옆에 올라오고 있는 미역치가 있습니다. 자, 나올 때 이렇게 막 나올 때도 미역치의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채취한 애하고 비슷한 거 같나요? 자, 미역치였습니다. 산속에는 완전히 와, 이제는 완전히 취밭인데요. 걸음마다 이제는 참치나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이 산행이 참 재밌습니다. 자, 좋고요. 자, 바로 치나물 옆에 지난번에 봤던 벌개미치입니다. 벌개미치. 벌개미치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미역치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치나물 때문인지 이제 벌개미치는 눈이 사실 잘 안 가는 편입니다.
자, 벌개미치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앞으로. 자, 바디나물 옆에 아주 반가운 산나물이 있습니다. 자, 어수리나물이네요, 어수리나물. 며칠 지났지만 얼마 전에 어수리가 이제 동전만하게 올라온다고 이제 영상을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올렸었는데, 어수리가 벌써 이렇게 한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어수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자, 전면부로 보면 줄기 앞쪽에 자줏빛 선이 들어가 있고, 전면에는 뭐 흰 솜털이 좀 덜하지만 뭐 줄기하고 잎 뒤쪽 이런 쪽에 보면 이렇게 솜털이 꽉차 있습니다. 요 바디나물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를 연삼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수리 뿌리는 또 왕삼으로, 어수리 뿌리도 이제 약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 어린 순을 이거 생쌈으로 이제 삼겹살 같은 거 한번 구워서 요 어수리를 싸서 먹어보면 정말 향도 좋고 맛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고 해서 어수리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는데요.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댓글 한번 주셨는데, 언어리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언어리, 뭐 또, 어수리, 호박치, 왕삼, 이름이 참 많습니다. 어수리 나물이 건강에 좋은 산채 나물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맛이잖아요. 맛과 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귀한 산채 나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디나물이 눈에 잘안 들어오죠? 어수리가 있으니까. 주변에 보면 아직 좀 작네요. 이렇게 어수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수리 나물 참 좋습니다. 자, 산모들이, 아이고. 잠깐 사이에 많이 채취했습니다. 좋구요. 두루 며칠 기다리니까 아주 좋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